전국의 교구본사 사찰들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용맹정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월정사 만월선원 19명, 상원사 청량선원 22명, 미르감 상황선원 11명의 수좌스님 등 225명의 사부대중이 안거에 들었습니다. 이 세상 또 그런 우리의 불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 또 한국 불교 새 수행동풍의 활력이 이 보대산에서 솟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도 선원 수좌스님들이 석 달간의 수행정진에 돌입했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라는 이 신념이 견고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코 옳은 건축이 될 수는 없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한라산 관음사도 동안거 결제와 함께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혜가 영롱한 지혜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뜻으로 닦아내야 돼.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와 16교구 본사 고운사 등 다른 교구 본사들도 동안거 결제와 함께 석 달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